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아이인데요. 얘를 잘 쓰려면 얘가 쓰는 언어를 입력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린 계속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쓰이는 언어를 배울 건데 그중 오늘 배울 건 바로 매스노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계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물체의 크기나 위치, 회전값,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매스노드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린 여기서 먼저 이 네 가지만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매스노드 안에 있는 add입니다. 이건 더하기라는 뜻인데요. 이 add는 이 위와 아래 값을 더해서 나온 값을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4의 값을 얻고 싶어요. 그럼 위의 값은 1, 아래 값은 3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얘가 위와 아래 값을 더해서 4라는 값을 내보냅니다. 이 addNode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위치나 크기 등을 조절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subtract인데요. 이건 빼기라는 뜻입니다. 이건 위의 값에서 아래 값을 빼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나는 1이라는 값을 얻고 싶어요. 그럼 위의 값은 4, 아래 값은 3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얘가 위에서 아래 값을 빼서 1이라는 결과를 내보냅니다. 이 subtract은 물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주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multiply인데요. 이건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얘는 위와 아래 값을 곱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가령 나는 4라는 값을 얻고 싶어요. 그럼 위의 값은 4, 아래 값은 1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얘가 위와 아래 값을 곱해서 4라는 결과를 내보냅니다. 이 멀티플라이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나 크기 등을 조절할 때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디바이드인데요. 이건 나누기라는 뜻이에요. 얘는 위의 값을 밑의 값으로 나눠서 그 결과를 출력해줍니다. 가령 나는 3이라는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럼 위의 값은 12, 밑의 값은 4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얘가 위의 값을 밑의 값으로 나눠줘서 3이라는 결과를 내보냅니다. 이 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의 아이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거예요. 이외에 나머지는 추후에 예시를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배울게요. 그럼 이제 오늘 예제를 함께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지오메트리 노드부터 만들어 볼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메쉬의 아이코스피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Modifier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합니다. 이후 위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New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지오메트리 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그룹 인풋은 나는 이라는 말에 해당하고 그룹 아웃풋은 뭐뭐로 만들 거야 라는 말에 해당한다고 했죠. 즉 이건 나는 뭐뭐로 만들 거야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입력해주면 얘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걸 넣어주면 될지 우린 잘 모르겠으니까 영상을 참고해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리본 모양의 선들이 나와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선들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물체는 선이 아니에요. 얘는 점, 선, 면이 함께 만나서 만들어진 3D 모양인 메쉬 상태의 물체예요. 그럼 이 메쉬를 어떻게 선으로 바꾸냐? 이땐 메쉬 투 커브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커브는 곡선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건 메쉬를 곡선인 커브로 바꿔줘 라는 뜻입니다. 이걸 물체에 연결하면 얘가 이렇게 선으로 바뀌게 돼요. 메쉬 투 커브는 이렇게 물체를 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얘를 넣어서 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Search에 Mesh to Curve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Mesh를 곡선인 Curve로 바꿀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영상처럼 리본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영상을 잘 보면 이게 선 같으면서도 면 모양처럼 보여요. 그럼 선이 아닌가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 이건 곡선인 Curve가 아닙니다. 이건 점, 선, 면이 만나 만들어진 3D 모양인 Mesh 상태예요. 얘는 보다시피 면도 있고 선도 있고 점도 있거든요. 사실 얘는 3D 물체였는데 곡선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3D 물체로 돌아온 아이예요. 그래서 선 같아 보이면서도 물체의 면 모양 같은 거예요. 물체였다가 선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얘가 물체의 특성과 선의 특성 모두를 얻게 된 거죠. 우린 이 과정을 진행해 볼 겁니다. 아까 물체를 선으로 바꿔줬는데 이걸 우린 다시 메쉬 상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이땐 Curve to Mesh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까랑 말의 순서만 바뀐 형태죠. 이건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바꿔줘 라는 뜻입니다. 이걸 적용해 볼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Search에 Curve to Mesh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넣어줄게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메쉬를 곡선인 커브로 바꿀 거야. 그리고 다시 커브를 메쉬로 바꿀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모양이 아까랑 똑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메쉬의 모양을 만들어줄지 입력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입력하면 되느냐?
이땐 여기에 있는 프로파일 커브를 사용하시면 돼요. 프로파일 커브가 뭐냐면 곡선인 커브의 단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바꿔줄 때 곡선의 단면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입력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커브가 있는데 이 커브를 커브 투 메쉬를 가지고 메쉬로 바꿨어요. 이때 프로파일 커브에 원형 곡선이라는 뜻의 커브 서클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단면이 동그랗게 모양이 돼요. 이 프로파일 커브에 뭐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별 모양인 스타를 연결해주면 단면이 이렇게 별 모양처럼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곡선이었던 물체를 메쉬로 만들 때 이것의 단면 모양을 정해주는 게 바로 프로파일 커브입니다. 그럼 여기에 뭘 연결하면 되느냐? 우린 여기에 스파이럴이라는 걸 연결해 볼 거예요. 이건 나선형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모양을 말해요. 이걸 여기에 연결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선형으로 단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리본 모양처럼 보입니다. 이걸 적용해 볼 거예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스파이럴이라고 입력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럴을 Curve to Mesh의 프로파일 커브와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메쉬를 곡선인 커브로 바꿀 거야. 그리고 다시 커브를 메쉬로 바꿀 거야. 곡선을 메쉬로 만들 때 단면 모양은 나선형으로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커다란 리본 모양들이 생겼어요. 이제 얘를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스파이럴의 하이트 값을 조절해 보면 이렇게 곡선이 향하는 방향의 높이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이트 값을 마이너스 7 정도로 줄게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제 얘를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이때 쓰는 언어가 있다고 했죠? 그건 바로 씬타임이라는 언어입니다. 씬타임은 현재 프레임에서 경과되는 시간을 출력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컨스와 연결하면 1초마다 물체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고 프레임과 연결하면 1프레임마다 물체가 움직이게 해줍니다. 우리는 1초마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ceneTime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SceneTime의 세컨스를 스파이럴의 Rotation과 연결해줄게요. 이때 Rotation은 회전이란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메쉬를 곡선인 커브로 바꿀 거야. 그리고 다시 커브를 메쉬로 바꿀 거야. 곡선을 메쉬로 만들 때 단면 모양은 나선형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이게 회전을 1초마다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모양의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땐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땐 매스 노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속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매스 노드의 멀티플라이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멀티플라이를 써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매스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이 다음 이 부분을 눌러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해줄게요. 그리고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아까 멀티플라이는 곱하기라는 뜻으로 위와 아래 값을 곱해준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얘를 이 사이에 넣어서 위의 값을 입력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럼 위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 위의 값은 자신과 연결한 i의 값이 됩니다. 가령 얘가 2인데 얘랑 위와 연결을 했다. 그러면 위의 값이 2가 됩니다. 이 입력 값은 자기랑 연결한 i의 값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신타임의 값은 뭘까요? 이 신타임은 현재 프레임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얘는 값이 1인 거예요. 얘가 멀티플라이의 위의 값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멀티플라이의 위의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밑은 0.5의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건 위는 1, 밑은 0.5의 값을 가진 거예요. 멀티플라이는 위와 아래를 곱해준다고 했으니까 1 곱하기 0.5는 0.5니까 0.5의 값이 나가서 이곳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재생해 보니 좀 빠른 것 같아요. 이땐 멀티플라이의 값을 줄여주시면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값을 줄여주면 되겠죠? 우린 밑에 값을 0.2 정도로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독특한 모양을 내는 명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매테리얼을 설정해 줄게요.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매테리얼 탭에서 뉴 버튼을 클릭한 뒤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렌더뷰에 가보면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지오메트리 노드의 경우 따로 매테리얼을 설정해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린 지난번 매테리얼을 설정할 거야 라는 말에 센 매테리얼을 넣어줬었어요. 이번에도 넣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Material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이걸 맨 끝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가 미리 만든 매테리얼을 선택해주면 렌더뷰에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재생해보면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